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10번째 거부권입니다.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이 짙은 특검을 거부했다는 측면에서 가장 비겁한 거부권이자 20살 해병대 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측면에서 가장 추악한 거부권입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최상병 특검 필요성을 어느 정당보다 먼저 제기했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박종훈 대령의 무죄를 밝히고 명예를 지키는 행동에도 어느 정당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외투 장과 같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 동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잘못을 아스팔트 위에서 풀 수는 없습니다. 대의 정치의 기본에 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댈 정치적 방법은 국민의힘에 남아있을지 모를 양심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안보와 국방을 중시하는 정당이라면 해병대 병사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도 가장 적극적이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보수 정당입니다. 이미 안철수, 김웅, 유희동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 제2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상식을 따르는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분들과 같은 양심적 의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호소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마지막 일주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생각으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돌아보면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 그러지 않는다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21대 국회 113명 국회의원 의원들의 양심을 움직일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 성함을 불러봅니다. 강기훈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강민국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권명호 의원님, 권성동, 권영세, 김근태, 김기현, 김도읍 의원님, 김미애, 김병욱, 김상욱, 김석기, 김성원 의원님, 김승수,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예지 의원님, 김용판, 김은희, 김정재, 김태호 의원님, 김학용,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의원님, 류성걸,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의원님, 박성중, 박수영, 박정아, 박진, 박형수 의원님, 배준영, 배현진, 백종원, 서범수, 서병수 의원님, 서일준, 서정승, 서일종,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의원님,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우신구 의원님, 유경준, 유상범, 윤두현, 유상현 의원님, 윤상현 의원님, 윤영석,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의원님,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상민, 이양수 의원님, 이용, 이용호, 이인선, 이종배, 이종성 의원님, 이주환 의원님, 이채익, 이철규, 이태규, 이현승 의원님, 임병현, 임이자, 장동혁, 장재원, 전봉민 의원님, 전주의 정경희, 정동만, 정우택, 정운천 의원님,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의원님, 조은희, 조정훈, 조혜진, 주호영, 지성호 의원님,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재영, 최춘식 의원님, 최영두, 추경호, 태영호, 하태경, 한기호 의원님, 한무경, 홍운표, 홍석준 의원님, 여러분께서 줄곧 말씀해 오셨던 보수의 가치, 국방과 안보의 절대적 가치를 돌아보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상병 특검법 제2결의 시 찬성표를 던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